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사 조회나 일당은 이 두청을 도와서 남이 피를 쏙쏙 빨아먹는 기생충 놈들을 제거해버렸었다고 합니다. 또한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? 그 자신이 부친을 찔렀던 라오벌러와 전에 맺어진 악연인 서광국장까지도 제대로 꺾어버렸다고 하는데, 그렇게 벌일을 다 보긴 봤는데, 네, 저번에 이 일은 그 두청이 하얼빈에서 놀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? 혹시 중국의 하얼빈을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? 둥팡쇼파리, 즉 동방의 파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곳의 건축 스타일이 다 그 유럽풍으로 지어놨기 때문인데, 또한 하얼빈에는 러시아 백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으니 이곳에서 걷다 보면 이 유럽이 파리 도시를 건든 듯 싶었다는데, 이거 제대로 신이 난 두청이 얘기하는데, 야들아, 내 두청이 하얼빈에 왔던 바에 우리 백마들을 지겨워질 때까지 실컷 합 타보자구나! 이 두청은 이제 20대 중반으로서 그야말로 펄펄 날아다닐 때가 아니겠습니까? 그에 비하면 따스와 왕룡짱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몸이 따라 못 갔다고 하는데, 하지만 어떡한답니까? 나의 이번 생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오늘 못하면 그 뒤에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둘도 이를 악물고 맨날 그 두청을 따라다니며 차려지는 백마들과 함께 이 철석철석을 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바빴던 왕룡장한테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합니다. 형님에, 우리 1년이 숨만 쉬어도 몇십억 위에씩 벌어들이는 왕룡장 형님에! 네요, 네! 내 짱허입니다! 뭐? 한참 왕룡장이 싱겁게 우는데, 아니 이놈이 내 유행어를 뺐네 그래? 혹시 짱허 기억나시나요? 조회나 일당이 제일 처음으로 접한 기업가인데, 왕년의 짱주인이 이놈 수중으로부터 링컨 리무진을 빼앗겠다고 해서 이 한 차례 피바람이 불었잖아요. 그리고 짱허가 제대로 꿇었으면 그 외난이 나와 바디가 되었었는데, 지금 조회난이 타고 다니는 한마 차량과 그들이 새로 쓰고 있는 5층짜리 아지트 모두 다 이 짱허가 바친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, 에이크, 그럼 짱허라는 놈은 맨날 놈들한테 삥을 뜯겨서 형편없겠네 하실 텐데, 천만의 말씀을, 한국은 새로 지은 집을 다 인테리어까지 잘해서 팔잖아요? 하지만 중국은 그냥 그 검은 시멘트를 발라놓은 채로 팔아버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벽칠부터 시작해서 뭐 가구들, 변기, 또한 샤워시설 모두 다 자기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. 하여 다들 인테리어 회사에 위탁하여서 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, 짱허가 바로 이러한 인테리어 회사를 했었거든요. 이는 그야말로 통미를 남길 수 있는 업이라서 다들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눈독 들이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경쟁도 엄청 심하고 당연하게 흑사회 힘을 빌려서 서로 빼앗겼는데, 중국에선 지금도 거의 모든 사업이 다 그 흑사회 힘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렇게 누구의 흑사회 힘이 더 세면 일감을 더 많이 얻는데, 짱허한테는 누가 있었죠? 그 하얼빈이 제일 큰 형님 조웨난이 뒤를 봐주는데, 그 누가 감히 짱허와 경쟁할 수가 있답니까? 짱허는 이 새 집 인테리어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여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, 이놈이 재산이 불과 3년 만에 20억 위엔으로 껑충 뛰어올랐다고 합니다. 그 당시 보통 평민한테 20억 위엔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일 텐데 말입니다. 지금도 중국에서는 다들 그러는데, 너가 능력이 세든 안 세든 이 큰 돈과는 상관없다. 너의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큰돈이 결정된다라고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이 짱허 같은 민간 기업가는 그 왕룡짱이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였다고 하는데, 20억 위에 하차, 그래봤자 내 1년 순수입밖에 안 됐는데 그게 총재산인 놈과 내 어떻게 함께 같이 노니? 에? 안 돼, 안 돼. 네, 그 왕룡짱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룡짱이 회사 직원만 해도 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, 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모두 맡으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? 하여 쪼웨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 왕룡짱과 겨우겨우 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짱허라고 그게 누구였지? 그 왕룡짱한테는 레벨이 너무 낮아서 기억도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, 곁에서 외난이 귀띔을 해줘서야 그 자그마한 인테리어 회사를 하는 아우구만. 그래 근데 무슨 일인데? 그러자 짱허가 얘기하는데, 형님 어떻게 요즘 재미 좀 보셨습니까? 혹시 전에 이야기에서 기억나시나요? 짱허 이놈은 엄청 심한 도박쟁이인데, 그러자 왕룡짱이 재미?
말도 말라 아우야. 요즘 저 위쪽에 큰 물에서 노는 형님들이 와서 이 맨날 접대를 하는데 아주 뭐 죽을 맛이다야. 그것도 체력들은 얼마나 센지. 이 나보다 나이도 더 먹은 양반이 더 팔팔한 게 아니겠. 그 입맛이 세다는 러시아 백마들도 그 노인네 룸에 들어가면 이 토하면서 나오더라고. 근데 이 싸네 대장 불어서 수컷 방면에서 밀려서야 쓰겄냐? 하여 나도 지금 혀를 가로물고 백마를 타고 있는데 그 아주 뭐 죽을 맛이더라. 왕룡장이 얘기하는 게 바로 따쯔인데 이 두 늙은이는 글쎄 서로 안 지겠다고 맨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철썩철썩이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이는 뭐 철썩철썩을 즐기는 걸 떠나서 서로 싸네 대장 부위 자존심이 대결에까지 갔다는데 아 그러셨군요. 마침 잘 됐습니다 형님. 형님이 몸도 좀 쉬게 할 겸 저랑 함께 광저우시의 동관으로 함께 갑시다. 그쪽의 지하 도박장은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하답니다. 그 유명한 마카오와 비교해도 추호도 밀리지 않는데 그 시기에 광동성리 정부와 경찰 측은 전국에서도 유명했었는데 네 뭐 좋은 걸로 유명한 게 아니고 부패와 탐으로요. 하여 돈만 제대로 찔러주면 지하 도박장을 하든지 떡집을 하든지 상관을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여러 지하 도박장들이 우후죽순마냥 늘어났었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더 커졌다는데 네? 뚱관의 지하 도박장? 왕룡장이 콧방귀를 뀌는데 장허야 너 그 광동성리 문이 얼마나 깊은지 아냐? 에? 그곳에 가서 논다고 너 그쪽에 아는 인맥은 있니? 놀다가 일이 생기면 누가 봐주는데 내 얘기할게 아우야. 내는 절대로 안 가. 그리고 너도 가지 말라. 너 그깟 품돈을 겨우 모아가지고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예 품돈이요? 네 사실 짱허만 해도 그 하얼빈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데 왕룡장 앞에서야 안 되겠지만 그 다른 데 가서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두고 다닐 수 있는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봤자 왕룡장의 눈에는 그냥 자그마한 소꿉놀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허는 예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고는 툭 끊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이놈은 왕룡장님 말대로 안 갔을까요? 그럴리가요. 도박판에서 박힌 이는 그 마약인보다 더 무서워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왕룡장도 도박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안전을 봐가면서 하는데 하여 맨날 웬난을 데리고 다니고 자신이 인맥이 되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장허는 혼자서 그 광동성리 뚱관으로 찾아갔었고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다는데 네 그러면 땄을까요? 처음 며칠에는 글쎄 300만 위엔이나 땄다고 합니다. 하여 이놈이 또 왕룡장한테 전화해서 형님 저 300만이나 땄습니다요 라고 자랑질을 하며 오라고 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뒤부터 쭉 읽기 시작했는데 이놈이 얼마를 떼었는지 아십니까? 네 불과 한 달 만에 무려 7억 위엔을 잃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중국 돈에서 제일 작은 액면이 1위엔짜리 지폐인데 근데 만약 이 1위엔짜리를 한 장 한 장 위로 쌓아 올리잖아요. 1억 위엔을 그렇게 쌓아 올리게 되면 무려 35층짜리 건물과 그 높이가 똑같다고 합니다. 이 양이 어마어마하니 당연히 현금치기는 못하겠죠. 하여 장허가 뚱관에서 잃으면 그의 회사가 하얼빈에서 송금을 해주고 또 잃으면 또 송금을 해주고 그랬다는데 네 장허 전 재산이 20억 위엔인데 그럼 이놈이 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7억 위엔이 사라지자 이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서 돌아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 20억 위엔이 대부분은 다 회사 건물이나 고정 자산이지 현금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. 모든 장사가 똑같겠지만 이 일정한 유동 현금이 없이 회사가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하얼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장허가 뚱관에서 돈을 다 잃고 이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그 소문이 왕룡장의 귀에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 왕룡장이 비록 맨날 떽떽거리며 큰소리치며 다니지만 사실 이 마음은 따뜻한 놈인데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그 장허의 회사가 무너지는 거는 그냥 한순간일 테니 말입니다. 걱정이 된 왕룡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아 장허야 여기 하얼빈에는 지금 온통 너희 소문이란 거 아니? 에? 너 그 도박판에서 싹 다 졌다는 소문 말이다. 하지만 전화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래도 쌩쌩한데요. 예, 예, 형님. 저 한 그냥 7, 8억 위엔쯤 잃었습니다. 사실 왕룡장이 97년도에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도 7억 위엔이나 되는데 하지만 그게 어디 같은 경우랍니까? 왕룡장한테는 그냥 용돈이지만 그 장허한테는 전 재산이 절반인걸요. 너 미쳤어?
에? 장허야, 너희 그 인테리어 회사 그냥 버리쌤이야? 너 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헐 채채. 너 지금 여기서 어떤 소문까지 도는지 아니? 너가 회사 돈을 다 말아먹어서 이제 돈이 안 나온다고 소문 났다. 너 그러면 이 바닥에서 그냥 끝이란 걸 모르니? 네, 신용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다시 이 회사와 계약하냐고요. 장허야, 빨리 돌아와라. 에? 너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 도움을 좀 받으면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. 네, 왕동장은 이러한 큰 놈인데 여러분, 사람이 어느 정도 크게 되잖아요. 네, 그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장허는 아닙니다, 룽장 형님. 형님도 아시잖아요. 이 도박판에는 때가 다 있다는 걸요. 이제 저희 때가 왔습니다. 저요, 느낌이 왔는데 이제부터 더 크게 밀고 나가서 저 전에 잃은 돈까지 다 돌려받아야죠. 그럼 형님, 저 먼저 끊을게요. 와이? 장허야, 와이? 왕동장이 그렇게도 불러댔지만 이 장허는 확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네, 이 도박이란 게 이렇게도 무서운 거라고 하는데 일단 빠져들게 되면 이 물불을 안 가리고 덮쳐든다고 합니다. 이 전화를 끄는 왕동장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는 거였다는데 왜 나나 이 불쌍한 장허를 어쩐다냐? 아니, 그 뚱관이 어떠한 곳인데 수많은 대자본가들도 그곳에서 전 재산을 싹 다 잃고 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게 바로 그 뚱관이 아니겠냐? 네, 이 뚱관은 그 당시에 이렇듯 엄청 혼잡한 곳이었다고 합니다. 멀쩡했던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는 그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사라지는 것과 똑같았다는데 맨날 어느 하수구에서 절단된 시신 토막이 나오고 쓰레기장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다 마초보잖아요. 일반 피해자 것들도 많지만 유독 그 돈이 많았던 사업가들 시신이 그렇게도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전해드는 쪼에난도 펄쩍펄쩍 뛰었다고 합니다. 뭐요? 장허 그놈이 미친 거 아닙니까? 내 그놈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올게요. 웬만히 다짜고짜 장허한테 전화를 해서 이 겁을 줘서라도 데려오려고 했었다는데 네, 웬만이나 왕룡장이나 다들 속은 이렇듯 따뜻한 놈들인데 하지만 그 장허의 핸드폰이 이제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장허 이놈이 이제 미쳐서 돈 건데 그러면 이 사건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질!